나는 소소하게라도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그림을 한 번도 안 그려봐서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자, 일단 연필부터 잡아야 되겠죠? 연필을 잡는 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달빛으로 그리다의 달빛입니다. 오늘은 연필 잡는 법 7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우선 집에 굴러다니는 연필을 하나 잡으세요. 어딘가엔 있겠지. 설마 연필 하나 없으려고.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뭐 이왕이면은 2B나 4B가 좋은데 뭐 HB, 샤프 아무거나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잡는 법만 할 거잖아요. 하다못해 아예 없으면은 볼펜이라도 지금 한번 잡아볼게요. 자, 연필 잡는 법 첫 번째. 자, 이렇게 글씨 쓰듯이 잡는 법이 있습니다. 자, 이 세 손가락으로 지지해서 잡기 때문에 삼각대 방식이라는 명칭도 있는데요. 가장 일반적인 방식이에요. 누구나 많이 쓰는 그런 방식의 연필 잡는 법인데, 자, 이렇게 잡을 때는 전반적으로 그릴 때도 좋고 세밀하게 그릴 때도 편리합니다. 자, 간단하게 그 낙서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근데 이렇게 그리는 게 단점이 하나 있어요. 자, 모든 사람이 글씨 쓰는 습관이 같으면 좋겠는데 글씨 쓰는 습관이 또 사람마다 틀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뭐 보통은 이렇게 잡는다지만은 어떤 사람은 되게 특이하게 잡아요. 뭐 이렇게 잡나? 이렇게 잡는 경우도 있고요. 뭐 이렇게 잡아서 쓰는 경우도 있고요. 예, 정말 네, 독특하게 잡으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잡으면은 그림 그리기에 좀 불편하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그림 잘 그린 사람은 어떻게 해도 잘 그리더라고요. 그렇게 그림 잘 그린 사람들 참 부러워요. 어쨌든 간에 자, 이게 첫 번째 방식이고요. 두 번째 방식은 새끼손가락을 활용한 잡는 법. 자, 새끼손가락을 일단 펴세요. 약속하듯이. 자, 새끼손가락을 폈으면은 종이에 지지하고서 여기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아까 그리는 거하고 크게 차이가 없는데 이게 뭔가 지탱이 된다는 그런 안정감이 있어요. 저도 이런 식으로 많이 그려보진 않았는데 많이 이렇게 그리게 되면은 처음에 익숙하지 않아도 나중에는 안정감을 느낄 것 같아요. 자, 일단 두 번째 방식. 네. 자, 그리고 세 번째 방식은 일단 요거까지 그리고 설명해 드릴게요. 자, 세 번째 방식은 눕혀서 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눕혀서 잡는 방법을 오버핸드 방법이라고 하는데, 자, 주로 넓게 이렇게 끄트머리로 그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오버핸드로 잡아도. 근데 이제 보통은 이 넓은 면적을 이용해서 네, 영암을 이렇게 표현해도 좋고요. 아니면은 선을 이렇게 표현해도 좋습니다.
어두운 곳은 다 이렇게 살짝살짝 명암 처리를 해도 되겠죠? 근데 이렇게 그리는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이렇게 눕혀서 명암을 처리하는 거는 필요한 상황에 맞춰서 써야지 좋은 거지, 이렇게만 무조건 다 그리면은 그림이 굉장히 뭉개져 보일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상황에 맞춰서 써야 되겠죠. 보통 이제 선으로만도 명암을 충분히 쓸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방식을 굳이 반드시 해야 된다, 그건 아니에요. 일단은 막 그려보는 거죠, 뭐. 근데 이렇게 많이 그리다 보면은, 다양하게 잡아서 그리다 보면은, 본인이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올 수 있어서, 그게 재밌는 것 같아요. 일단 한 번쯤은 시도해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최대한 많이 그려보는 게 좋겠죠. 자, 이게 오버핸드 방식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방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 오버핸드 방식이면은 손을 뒤집어서 연필 이렇게 잡는 거예요. 자, 이 언더핸드 방식이라고 하는데, 사실 저도 처음 알았어요. 이렇게 그릴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자, 이렇게, 사실, 이렇게 그리는 게 불편할 것 같아요, 저는. 불편하긴 한데, 그래도 한번 해보는 건 재밌는 것 같아요. 근데 정밀하게 그리는 건좀 많이 불편합니다. 익숙해지면 또 모르죠. 아, 원래도 그리는 게더 편한 것 같아요. 어쨌든, 자, 이렇게 한번 해봤고요. 다섯 번째 방식. 자, 이렇게 원래 연필 잡는 방식에서 좀뭘 길게 잡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리면은, 이렇게 잡으면은, 세밀하게 그리는 거는 불편해요. 종이가 크면 클수록 좋을 것 같은데, 예. 일단 여기 안에서 내가 자유롭게 선을 조금만 움직여도 막 다양하게 쓸수 있기 때문에, 재밌는 시도는 많이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이걸로 그림이 뭔가 정밀하게 완성을 처음부터 할 수는 없는 거고, 하나하나 이렇게 쌓아가면서 뭔가 완성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섯 번째. 자, 연필을 아주 세워서 그리는 거예요. 자, 아주 정밀한 곳을 표현할 때 좋겠죠? 아주 날카롭게. 물론 이제 연필 끝이 날카로워야 돼요. 근데 저 이렇게 아주 세워서 그리는 게 그냥 일반 글씨 쓰는 거하고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런 글씨 잡는 법을 다 사용하면서 그려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저도 도전을 해보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냥 잡는 법이 됐네. 그냥 첫 번째 잡는 방식이 됐네요. 네. 어쨌든 수직으로 세워서 잡는 법. 자, 그리고 일곱 번째, 마지막이죠. 자, 이번에는 아까 저는 길게는 잡는데 끄트머리 잡는데 눕혀서 잡는 거예요. 눕혀서 잡는 거. 자, 근데 이런 방식은 주로 이제 미술 학원에서 혹은 뭐 미술 하시는 분들, 소묘 대생 하시는 분들이 많이 제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뭔가 선을 쌓아가면서 이거를 겹쳐가면서 하나하나 레이어 쌓듯이 쌓아가면서 명암을 완성하는, 그림을 완성하는 선이, 그 선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되게 못 쓰잖아요. 어쨌든 이건 정밀한 그림보다는 넓게 넓게 쓸 때 좋은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방법이 재밌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방법만 쓰면은 지루해 보이니까 적당히 선도 같이 섞어가면서 너무 막 그리는 것 같은데. 네, 평소에도 너무 막 그려가지고. 자, 여러분들은 야매로 그리는 드로잉 캐리커처를 보고 계십니다. 정말 야매.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뭔가 뭐 작품을 만드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선 쓰는 법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면서 가볍게 예, 그 낙서를 하나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연필 잡는 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사실 전부 다 필요한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냥 가장 편한 방법으로 연필을 잡으면 돼요. 어떻게 잡아도 본인이 그리기에 편하면 그만이죠. 연필 잡는 법에는 정말 정답이 없습니다. 다만 연필 잡고 있는 게 불편하고 힘들면 안 돼요. 뭐 연필을 너무 많이 꽉 쥐면은 당연히 오래 그리기가 힘들겠죠. 손이 아프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연필은 가볍게 잡으세요. 감싸듯이 연필 그냥 가볍게 스치듯이 감싸듯이 잡는 거예요. 마치 내가 아무것도 안 잡은 것 같은 느낌으로. 자, 오늘 연필 잡는 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달빛이었습니다.